재야, 네 오늘은 그 브이로그 컨... 아... 네, 재야 반갑습니다. 오늘은 칠수생만의 특... 아, 칠수생만의 특별 컨... 칠수생 특별 컨텐츠. 재야, 네 오늘은 이렇게만 하면 바로 서울의대 갈 수 있다. 7년 동안 연구한... 아씨... 아니 누구세요? 어, 아빠? 아 연락은 하고 오지. 뭐 아들 보러 오는데 뭐 연락은 무슨? 이거 컴퓨터 앞에 이거 휴지 뭐야 휴지? 아니 아 고픈 거잖아. 뭘 고프라니 성욕을 부럽구만. 아니 아빠! 너 밥 먹었어? 먹었어. 밥 먹었으면 빨리 짐 챙겨. 네. 때밀러 가자. 아니 아 공부해야 돼요. 아이 짐 챙겨. 경민아 아빠랑 이렇게 오랜만에 찜찜하니까 기분이 어떠냐? 아유 그런 걸 물어봐. 아이씨 아빠는 이거 찜질방 왔는데 양머리 같은 거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? 아유 아이 그거 뭐 초딩들이 하는 거지. 그 내가 그걸 못으로 해 유치하게. 아빠가 그 집에 정리 좀 하다가 너 예전에 그 수능 본 거 성적표 사진으로 한번 찍었다. 야 이거 봐봐 이거 너 첫 번째 수능. 아야야 아빠 카메라 있잖아 하지마. 좀 국어가 7이고 수학 7 과탐이 7. 야 뭐 럭키 세븐이냐? 아, 이건 네 번째 수능 국어 3 수학이 6에다가 과탐이 9. 뭐 369야? 369 하지 말라고. 경민아 이거 성적표 방금 보여준 거 있잖아 기분이 어떠냐? 과거는 과거잖아. 아빠 눈치 주는 거야 지금? 아 나 안 먹어. 경민아 아직도 삐졌냐? 정경민! 삐져가지고 너 좋아하는 그 오리 그 사왔는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뭐? 아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아 먹는다고! 먹어. 경민아! 밥 먹어라! 알았어요. 뭐야 이게? 뭐가? 아 뭐야! 뭐 이거 네 좋아하는 오리에 그 부추 넣는 건데. 아 오리에 부추를 왜 넣어? 경민아 공부하면서 힘든 건 없고?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. 그지? 엄마 아빠도 많이 힘들지. 여기까지 와서 무슨 그런 말을 해. 뭐 별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다. 아 좀 눈치 좀 주지 마. 아 죄송해요. 갑자기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바람에. 아, 아버지는 집에 가셨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서울의대 바로 가능하다. 어 아빠 간 거 아니었어요? 아이고 아들이랑 술 한 잔도 안 하고 가면 되나? 아 아니 뭔 술이에요. 경민아 아빠 따라서 공장 가자.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다 너 때문에. 그 소리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? 아 나 진짜로 엄마나 아빠나 똑같아. 왜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? 이번에 붙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. 그 소리가 벌써 7년째 팔수에서 서울대 간 사람도 있고 10년 넘게 공부해서 하버드에 간 사람도 있어요. 뭐 저라고 못해요? 저 아빠 아들이잖아요. 왜 저 못 믿으시는 건데요? 니네 엄마 많이 아프다. 아니 그니까 아들이 서울대 붙어가지고 엄마 제 손으로 치료한다고 하잖아요. 야, 호적에서 팔 거니까 당장 나가 이 새끼야. 알았어요 나갈게요. 한강 가서 나가 죽으면 되잖아요. 나가 죽어 이 새끼야. 알았어요 한강 가서 나가 죽을 테니까 아들 찾지 마세요. 말이야 그냥 버리자버리.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가 죽으려면 못 죽을 줄 알고? 진짜 죄송합니다. 저 우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서울의대 붙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진짜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 진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진짜 붙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어.